플레이쥬에서 애견 미니 클로퍼를 협찬해 주셨어요. 뭐지? 먹는 건가? 이건 미호를 예쁘게 관리해주는 저소음, 저자극 애견 미용기야. 우리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 먼저 언박싱부터 해볼게. 안쪽 내부 케이스에 미용기가 담겨있어. 설명서, 본체, 청소오일, 청소소리야. 심플하면서도 딱 필요한 것들만 들어있어. 본체는 스틱형으로 되어있고 미용기 날 쪽으로 보호캡이 있어. 안전한 보관과 청결관리가 돼. 뒷면에는 배터리 커버가 있고 AAA 사이즈 배터리 2개가 들어가. 그리고 알칼라인 건전지가 적합해. 무게가 71.5g으로 한 손으로 잡기 편하고 그립감도 좋아. 전원을 켰을 때 소음은 50dB 정도로 일상 대화 소리보다 작은 소리야. 미호도 옆에서 꿀잠 자고 있잖아. 사용한 후에는 청소오일과 청술솔로 깨끗하게 나를 관리해주면 돼. 저자극 테스트를 해볼게. 몇 번을 사용해도 풍선이 터지는 일이 없더라고. 그만큼 우리 아가들에게 안전하단 거겠지? 왼쪽 세이츠부터 미호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용 도구들이야. 그리고 주인공 미호. 크기에 따라 사용 부위가 달라져. 미용 전 가장 중요한 게 엉킨 털을 풀어주는 거야. 뭐야 이거? 촉촉하게 볼륨과 영양을 주는 거지. 엉킨 털이 있다면 가위로 초벌을 해줘야 해요. 빨리 나고 피핀하자. 셀프 미용 초벌을 위한 미용 꿀팁을 알려줄게요. 바로 편안한 분위기와 간식은 필수예요. 더 먹고 싶은데? 뒷발을 미용할 때 살살 마사지해주면서 다리를 꺾어줘야 해요. 뒷발을 한 손으로 꼭 잡고 깎아주면 돼요.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진동 소리를 들려준 후 편안한 부위부터 짧게 시작하고 간식을 보상하면 돼요. 만약 불편함을 느낀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간지러워. 자극 없이 부드럽게 엄청 잘 눌리네. 맛있구나. 세이츄는 부분 미용에 특화되어 있네. 간식 주세요. 얼굴도 예쁘게 정리해보자. 나는 원래 예쁜데? 눈 쪽은 예민하니까 살살 손에 힘을 완전히 빼고 조심하라고. 45도 각도로 힘을 빼고 그냥 툭 쓸어 올리면 돼요. 이번엔 집에 있는 커다란 미용기를 이용해볼게. 아, 너무 싫다. 역시 세이츄가 부분 미용엔 딱이네. 오우, 이 군발 어쩔 거야. 네, 발량강 내가 놓으라고. 발을 깎을 때도 진동을 먼저 느끼게 해주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이의 표정을 살피면서 저도 여러 번 가벼운 상처를 내어봤기 때문에 미용 초보분들은 너무 안쪽까지 깊게 하지 마시고 발바닥 겉에 미끄러운 부위만 깎아주면 돼요. 이번엔 가장 예민한 항문 부위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날이 향하게 깎아야 해요. 아주 부드럽게 손목에 힘을 완전히 빼고 괜찮나? 이번엔 전담 미용사 아빠 등장! 고독! 먼저 진동으로 깎을 거라는 신호를 주고 발등으로 갑니다. 가볍게 쓱쓱 터치만 해도 잘 밀려요. 아빠가 역시 좋아. 슬슬 졸리는데? 빨리빨리 하라고. 확실히 소음이 거의 없네. 9mm 저자극 세라믹 블레이드로 부분 미용에 아주 좋아. 미용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같아. 크기가 작으니까 발바닥 사이 설깎이도 너무 편해. 이제 놀러가자! 사용 후에는 청소솔로 깨끗이 청소하고 오일을 양옆과 윗날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공회전을 해두면 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마사지 코스 추가요. 역시 띠띠는 사랑이지. 스트레스를 훌훌 날리자고. 그럼 친구들 다음에 또 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